찾아와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뜯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성 영업입니다. 전주촌과 삼촌에 수달 서식처가 만들어집니다. 도심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도로 성공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일부 당직자가 사퇴하는 등 내분이 일고 있습니다. 더민주당 탈락자 영입과 후보 자격 번복 등에 대한 반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의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멀쩡한 보일러를 수리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부르지도 않은 보일러 점검이 왔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셔야겠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순창에서 혼자 사는 73살 김모 할머니에게 지난 겨울 보일러 점검을 왔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설치한 지 2년이 채 안 돼 문제없이 쓰고 있던 보일러였지만 이들은 보일러를 당장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센다고 한 게 이제 와서 본 게 저 뜯어붙는 것 같던가 세더라고. 안 고치면 방토까지 파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 게 겁이 난 게. 보일러 부품을 교체한 이들은 할머니에게 7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설치 비용 5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이후 물이 새는 바람에 부품을 다시 바꿔야 했습니다. 100만 원이다 오래. 뭐 100만 원이나 이하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70만 원만 돌아고 그러더라고.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점검을 하러 왔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고 주민들은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점검 받아야 된가 보다 하고. 이처럼 농촌 지역, 특히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을 돌며 보일러 수리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성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나 난방협회 등 공기업이나 공공단체로 혼동하기 쉬운 상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가서 뭐 청소를 해야 한다, 뭐들 한다 그렇게 하고 다니든 안 하거든요. 농촌에 파고든 보일러 점검 업체들의 사기성 영업에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청과 삼천 합류 지점에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간 땅 매입 문제로 차질을 빚어왔는데 전주시가 아예 수용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6, 7년 전입니다. 밤시간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이 시민들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는 전주천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삼천과 전주천에는 5에서 7마리 정도의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합류지점 근처에 수달 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태수로와 생태섬, 돌무더기와 나무더미 등을 설치해 수달이 번식과 먹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수달 보금자리 예정지는 16,000제곱미터. 상습 침수구역 해소와 함께 수달 서식 환경도 개선하는 목적인데 면적의 40%인 6,600제곱미터를 매입하지 못해 조성이 지연됐습니다. 전주시는 반딧불이와 수달이 하천의 깃대종이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핵심인 만큼 수용 절차를 통해서라도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불가피 강제 수용까지도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달 서식 환경을 위해서는 수질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의 중하류 지역은 수질이 매우 더럽기 때문에 이 지점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수달의 서식에 굉장히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천과 삼천의 전반적인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천 하류의 금악포를 철거하는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정읍 고창 지역은 선거구가 합쳐진 뒤 첫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탈당과 전략 공천 그리고 소지역주의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은 현역인 유성엽 의원이 중진으로 일컫는 삼선고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태룡 전 정읍신문 대표,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만균,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 등이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에서 이번 총선의 변수는 우선 선거구의 확대 통합입니다. 기존에는 정읍시 단일 선거구였지만 고창군과 통합하면서 유권자가 9만 6천 명에서 14만 7천 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쪽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쪽 고창 지역에서는 네. 선거 판도가 그전부터 맨 그 지역 감정 싸움을 부추기고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면 현역인 국민의당에 맞서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통해 텃밭 회복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거물급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당장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아직 그거 저거가 더 판단이 안 난단 경우. 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 유권자의 표심이 삼선을 허락할지 아니면 새 인물을 찾을지 새롭게 등장한 정읍 고창 선거구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국민의당 내분이 격화하면서 도내 선거 판도에도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에서는 도내 현역 의원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차 컷오프 대상으로 공천 탈락했던 전정희 의원이 영입 대상으로 입당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됐던 임정혜 후보를 최고위원회가 나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결국 강순규 도당 창당 공동추진위원장과 박진만 대변인, 김윤태 정책단장 등 당직자 10여 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볼 때 공정한 경선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특히 당직자와 일부 후보들은 야권 연대를 주장해온 김한길 선대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김관영, 유성엽 의원까지 사퇴 대상으로 지목하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마저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공천관리위는 도덕성과 경쟁력, 가부투표 등 모든 정밀 심사를 마치고 내일 비대위 보고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컷오프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금 출혈 엄청 센 거 아닌가요, 우리는? 현역 탈락으로 인한 공백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게 더 민주당의 계산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10명을 고용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해온 전주병 선거구 예비후보 A씨와 지지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를 신고한 B씨에게는 1,500만 원의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도내 예비후보는 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8.2대 1을 보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남원 임실 순창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갑과 전주 을, 익산 을이 10명을 넘어선 반면 전주 병은 5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민주 24명, 무소속 12명 순이었으며 도내 총선 후보들의 1인당 선거 비용은 1억 9,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취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품 수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2013년 군청 공무원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로커가 취업 청탁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권 씨에게까지 전달됐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브로커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브로커가 순창이 아닌 전주에 오래 머물러 금품 전달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자체의 그 합리성 또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지난해 7월 권 씨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수 부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가 북부권 개발 사업인 에코시티 내 단독 주택 농지 48필지를 비롯해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 모두 66필지 규모의 채비지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단독 주택 용지가 62만 원, 준주거용지 168만 원, 상업용지는 187만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넉 달간 무진장과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에서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7만 3천 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800마리보다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수렵지역이 1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여성운동의 디딤돌로 전북 여성장애인연대 합창단을, 걸림돌로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을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쌀 재고관리 대책에 따라 2012년산 쌀 16만 톤이 킬로그램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판매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산 꿀에는 치아를 썩게 하는 자당과 당뇨병을 일으키는 메가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칼슘과 철 등 미네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전북대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친 박진아 씨가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 자격을 갖는 조교수에 임용됐습니다. 박 교수는 호흡기, 특히 천식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기업 유치와 협동조합 결성으로 85개 사업에서 1,665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215개 사업에서 5,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과 주민들은 오늘 망성면 일대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폐농약 봉지 등 30톤을 수거했습니다. 익산 지역에서만 연간 2,700여 톤의 영농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시설 10곳 중 4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청사와 교량 등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은 2,600여 개소로 이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시설은 40.2%, 보강이 이루어진 시설까지 포함한 내진 양호율은 59%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진 양호율을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시설도 내진 보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2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19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으로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2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31개 단지에 3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